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날씨가 약간의 뭐 조정을 받기도 하지만 막판에도 뭐 회복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코스닥 하락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지금은 북클로징 시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들은 빠르게 목표 금액을 터치합니다. 물론 꿀단지도 그렇고 성불 종목을 해나가면서 가장 문제는요, 조정 없이 바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 그러면 어떤 아무리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어도요, 그건 어렵습니다. 털고 가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 물량도 그렇고 힘이 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은 다 그렇게 올라가면 첫 판에 전부 다 사서 그냥 그저 몰빵을 해서 팔고 몰빵을 해서 팔고, 우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대신 꿀 종목들은 자, 재무 구조는 청산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걸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 나가면서 일이라는 게 자, 의외의 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분들과 인사는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기보다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종목도 보고 여러분들 시황을 보면서도 가장 느끼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도 그렇잖아요. 해나가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다. 제가 막 좀 성격이 강한 성격은 못 되거든요. 그냥 조금 뭐든지 아예 그냥 져주자. 실은 그렇지만 그거보단 대충 넘어가자.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게 싫다.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종목이 조정이 오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내가 겁이 사실 살짝 많은데 나이가 50을 훌쩍 넘었어도 겁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적어도 회사의 청산가치가 아무리 이 회사가 출자를 했어도 청산가치가 즉 빚보다 현금이 작은 현금보다 빚이 많은 종목은 일단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놓친 종목도 많지만 우리가 이거는 위험자산 투자입니다. 원금과 이자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지켜주는 은행에서의 이자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안전하니까. 하지만 위험자산이라는 걸 반드시 주식은 위험자산이지 누구나 하물며 영끌들 다 영혼까지 끌어서 아니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매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금보다 부채가 적어서 적어도 지금 있는 주가가 청산가치를 하더라도 유지는 되게끔 자 미래의 가치,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를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슈를 보면서 물론 이슈를 보면서 어느 때는 조금 어이없는 이슈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이 위험자산에 우리가 종목을 그냥 내 자금을 넣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위험자산이 자 투자를 하면서 적어도 이 회사가 부채 대비 현금은 충분히 넉넉한지는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슈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꿀 종목 찾기의 이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테마 이슈 중에서 꿀 종목이 있냐예요. 물론 예전 것 중에 몇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봤을 때 이슈가 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슈들이 주로 큰 종목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유도 이슈 중에 하나예요. 요소수. 그래서 한번 튀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슈에 막 휘말리는 종목 중에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이슈만 보고 바라본 게 아니라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히 안전한 종목이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종목이 조정일 때 정말 답답한데 자 회사에 추가 발행한 채권들 회사채는 알뜰하게 목표 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수익률부터 이자부터 우리 또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도 그 채권들은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채권 얘기하면 어려워하시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기 회사채니까 채권이에요. 여기에 추가 발행한 채권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슈 첫 번째는요.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요즘
우리 전원주택 조그맣게라도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철강값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라서 자, 평당 가격이 리모델링 가격도 많이 올랐다 그래요. 물론 전원주택 정말 많이 짓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알루미늄, 중국의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알루미늄 생산이 감소가 됐다라고 나오고요. 이런 알루미늄 가격 통당 약 3,000달러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집을 지금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단해요. 대단하고 2차 전지의 수요 상승에 힘입어 동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화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물론 이 종목 중에 하나 정도는 예전에 채권을 발행을 했지만 지금은 꿀 종목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반응은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저런 테마가 있는데 정말 저 알루미늄과 관련됐는데 우리는 전혀 나몰라라.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꿀 종목 중에서도 알루미늄에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알루미늄에 관련된 저 2차 진주와 알루미늄 동반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앞자만 알려드리자고요. L. 그래서 여기 M. 이렇게 있습니다. M. 실적이 주가를 대변해 줄 것입니다. 내일은 알루미늄 주가 급등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삼화 알루미늄을 보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부채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만큼 부채는 중요해요. 근데 빚이 없는 회사라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빚이 있어도 현금은 있어야 됩니다. 빚도 많은데 현금도 없어서 빚 갚아라 그러면 이미 돈이 땡전판 없이 마이너스에 적자예요. 그 적자는 안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금 현재 적자여도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이 지금 12월, 11월부터는 바로 턴어라운드 종목이 되겠죠? 자, 여기에 국내외 철강주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금 재개하기로 하고, 그래서 12일 기준으로는 이 회사가 오후 2시에 기준으로 29.83 이후인데 여러분이 잘 보신다 그러면 뭐 조정이 왔어도 알루미늄 그리고 2차 전지가 동시에 관계되는 종목들은 좀 보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꿀 종목도 자 해당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튀기 시작하면 언급을 하기 시작할 거고 또 성풀 안에도 있습니다. M 이렇게 자 해서 자, 조일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전문 업체로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2차 전지 그러면 양극화 소재가 LNF처럼 양극화 소재 그 누구도 막 보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만 원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양극화 소재가 지금은 알루미늄 슈퍼 사이클에서 알루미늄 또 2차 전지 안에서 바로 소재 부품 쪽이에요. 2차 전지가 다 무조건 간다는 다 알아요. 2차 전지 중에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중에 무슨 종목, 2차 전지에 간다는 얘기예요. 요소수 관련된 종목도 잠깐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종목이 계속 이후로도 갈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테마에 의해서 주식을 사고 빚보다 빠르게 손절을 하고 오르면 수익을 낸다. 그거는 여러분 해보셨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타이핑 자체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일단, 하지만, 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종목을 고르는 건 깔끔하게 무슨 일단 안 벗기고 싶어서 제가 괴롭지 않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손실을 드리고 싫어서 악착같이 찾아요. 하지만 적어도 빚보다 빠른 손절은 들어갈 종목은 아예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매출 상승 및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저 자체는 조일 알루미늄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 이슈에서 알루미늄 관련주인데 여기에 2차 전지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는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채팅창 한번 볼까요? 채팅창에서 보면 자, 여기. 네, 저희 당진 조사님께서 회의실에서 갑자기 그래서 당겨서 차 안에서 응원합니다고 쓰셨는데요. 더 리얼해요. 사실 채팅창을 보고 좀 그리고 여러분 화면을 보고 재밌게는 하고 싶은데 저희 방송 자체도 제가 살짝 걱정을 한건 뭐냐면요.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3분의 1을 언급하고 저도 막 하다 보면 방송인데 제가 그렇다고 껌을 딱딱 씹으면서 이거 단순해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준비도 많이 해오고 혹시라도 언급을 안 하면 얼마나 서운할까. 전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분한분 체크를 못 해드리지만 조금 여유 있게 오늘 못 했으면 다음번에 꼭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희 팬분들은 모두 다 제가 마음은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보면 후딱 그냥 채팅장이 올라가서 오늘 목표가 터치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꿀단지 종목이 터치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여기서 저는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요. 최근에 꿀단지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 종목 중에서도 안 간 건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종목도 목표가 리딩대로. 자, 지금 종목 같다고 예전 종목은 없었던 거. 이거는 아니에요. 누군가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자, 꿀단지 리딩이라는 그 가격대로 1차, 2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제시해 드립니다. 여기에 또 반드시 목표가는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안달복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하지만 지금은 북클로징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북클로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한 게 전혀 아니에요. 기관을 위해서 기관이 장부 가격을 딱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움직이는 걸 싫어요. 장부 가격이 맞춰진 이후에 그 다음에 12월부터 윈도우 드레싱이요. 배당주만을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부 가격을 맞추는 그 구간 11월 말부터가 북클로징인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채권 발행을 못합니다. 그 회사에 추가 발행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더 빨리 있는 채권들을 소각이나 주식으로 빨리 만기 상환을 조기 상환 요청, 중도 상환 요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될 만한 종목은 바로 북클로징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서 내년에 아슬아슬한 종목들은 들어가겠지만 뭐 날짜로도 아직 시총이 모자르거나 하지만 괜찮은 종목은 정말 가뭄의 콩나긴 아니에요. 작년에 엄청나게 100개가 11월 달에 발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 1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15%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채팅창 한번 보면요. 센트럴 매매가 집중 매매 구간이에요. 자,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자금이 빠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괜히 올라가서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지고 갈 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물량을 놔두고 회사 자체의 자금이 움직일 때 사고 팔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후행성을 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팅장을 자 한번 다 못 읽어드렸을까 봐 여기 꿀단지 달달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는 예약 매도로 자 이렇게 해서 다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제 테마에 대해서 두 번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제가 꿀단지에 넣지 않는다고 여러분들께서 자 그냥 큰일 났네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디지털화 추세에 NFT 관련주가 폭등하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같은 코인이 존재하지 않아 고유 가치가 있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유가 가치가 있음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화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특히 게임과 미술 시장에서 활발한 적용. 그리고 올해 3분기 NFT 거래 규모 약 10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704%가 상승을 했어요. 자, 이미 704% 상승을 했고 매출이요. 쏠림 현상으로 과열 단계 진입했을 가능성이 유의해야 된다. 네, 위메이드도 그렇고 초록밴 미디어도 그렇고 이미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갈 종목이 간다. 또 이거보다는 갈 수 있는 종목을 회사의 최대 주주도 본인이 갖고 싶거나 아니면 또 추가 발행한 채권에서 무기명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제3자를 무기명자를 접촉하는 이런 종목이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두 종목 초록밴 미디어를 보면 그리고 두 종목에 대한 투자자 반응을 보면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산업 초록밴 미디어 그리고 위믹스 코인은 이미 생태계 구축 상태로 가는 중. 위믹스 늦었다 이렇게 써져 있고 10초에 100원씩 오르는데요. 써져 있습니다. 물론 그럼 좋죠. 근데 우리가 또 여러분 HTS 계속 보고 있으면 막 올라가면 즐겁죠. 내려가면 우울해요. 그러느니 계속 주식이 얽매여서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면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이것처럼 중노동이 없습니다. 그러느니 철저하게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봐서 두근두근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안 보더라도 예약 매도 가격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요. 자, 어떤 종목을 지금 테마 종목을 갖고 있는데도 헷갈리시다 할 때는요. 바로 샵 3772에서 구미형을 치시거나 또는 자, 바로 QR코드를 휴대폰을 딱 셀카를 찍으실래다가 딱 반대로 갖다 대시던지 해서 근데 그럴 바에는 이렇게 딱 TV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QR코드를 찍었으면 노랑톡방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난번 종목도 그 지난번 종목도 다 리딩을 제대로 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한 빠졌던 종목이 없었던 거 이러진 않겠죠. 그 전에 했었던 종목도 우리가 위세아이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안 나온 종목도 없었던 건 되지 않아요. 일단 성공풀이 꿀 종목으로 언급한 종목은 끝까지 리딩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 반응을 봤는데요. 트로펜 미디어는 롯데 홈쇼핑, 빗썸, 위메이드, YG 플러스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NFT 및 이커머스 사업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천억 원 이상의 자금력이 확보되고요. 경쟁력 있는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도 여기저기 테마주에 많이 엮였지만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손대기에는 아직까지는 무기명채권 안에서도 자, 이 종목을 자, 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얘가 채권이 가능성이 있네 하는 것들은 채권 자체는 전부 다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얘가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채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채권을 발행을 하다가 최근에 11월 정도부터 발행하는 채권은 내년 11월 달 1년 뒤에 전환권을 갖지만 지금 같을 때 발행하는 채권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북클로징 때문에 금리가 북클로징도 있고 이 상황에서 좀 빨라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안정적인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채권을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봤을 때이 회사가 탑업인 출자 및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위메이드예요. 미르4의 글로벌 유행에 힘입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써져 있고요.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633억 원, 영업이익이 1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기반으로 NFT 그리고 자, P2E 저잘 보셔야 돼요. 모델 구상이 돼 있다 그랬는데요. 보통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는 있는데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쁜 종목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위메이드도 저희가 꿀단지에 넣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채권에 대한 방향을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방향을 딱 꼬집어서 이건 얼마까지 가겠다 하고 체크를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슈 속에서 이슈들 꿀단지에 넣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재무도 좋고 첫 번째 체크는 빚보다 현금이 많아야 되는 종목은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점검 시간인데요. 자,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슈가 끝났으니 이 시간에 우리는 항상 뭘 했냐면요. 바로 팬분들과 한번더 소통을 했습니다. 자, 채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예약매도. 그렇죠? 예약매도. 여러분, 예약매도 두근두근 하시지 말고, 우리가 꼭 직장인분들만 예약매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하루 종일 이러고 걸어가시다가는요, 전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조마조마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매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꿀 종목 이제 점검 시간에, 지난주 케어랩스 이제 점검이 시간이지만, 자, 빠르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꿀 종목이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에 반전이에요. 그것도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딩동댕동 하니까 그게 딱 좋으시다고 저희 채팅 쓰셨죠? 그리고 손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절이 없으면서도 딱 말씀드린 건그 대신 안 움직인 종목은 뒤따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종목을 이겨내셔야 되고 또 조정도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V자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금이 회사가 저가에서 이걸 사들여서 아니, 근데, 그럼 회사가 저가에서라도 그 지분을 사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요? 왜? 그쵸? 높은 가격에 팔아서 아니죠? 근데 이거는 회사도 그럴 수 없이 무기명자만 해결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만 원에 채권을 발행을 하고서 리픽싱이 들어가고 뭐 특이 발행 조건이 있지만, 아, 5천 원이 갔는데, 이거, 이 회사가 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시면 저 역시도 회사의 현금보다 부채가 훨씬 작고 현금이 충분한 종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 지분 대비 꽤 많은 시총 대비 꽤 많은 증권관리위원회에 자 어떻게 되죠? 어떤
등록도 없이 받아놓고 그냥 이대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특이 발행 조건이 얼마나, 자, 특이 발행 조건, 리픽싱을 얼마나 받는지도 약정에서 봐야지 돼요. 4만 원짜리 종목이 30% 빠져서 3만 원부터 다시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75%에 또는 4만 5천 원일 때 75%의 리픽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2만 몇천 원 나오거든요. 적어도 그 구간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구간에서부터는 떨어지더라도 버티면, 그리고 거기에 기간 수익률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만기 상환 수익률도 넣어야 되고 유통 수익률, 유통 수익률에 매도, 매수할 때마다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의 정확성을 사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사실 종목들은 자, 안전하게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단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검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케어랩스예요. 물론 이 종목을 여러분이 저가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33.21%가 올랐지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어떻게 되죠? 전환선 가격이 지금 8,130원이지만 다음 주에 내려갈 것이다. 왜냐면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선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적어도 5일 이평선처럼 얘는 전환선은 지지가 됐어야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8,130원에 샀어도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8,045원이 바로 전환선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8,100원까지도 충분히 8,130원이 그때의 전환선이었지만 자, 그 다음 주 진행이 되면서 8,045원이 바로 안착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1차를 8,330원으로 정해드리고 그럴 경우에 8,130원이었어도 그래서 수익이 좀 낮다고 작다고 2점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330원이 8,130원에 샀으면 하지만 전환선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더 저가에 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선 2차엔 하지만 우리가 이게 1%가 팔렸네 안 팔렸네 자 꿀 종목이 1%에 뭐 조금 샀네 어쩌네 저쩌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 확실히 방향을 정한다는 거죠. 2차는 8,660원까지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가격을 돌파해서 1,750원까지 고점은 8,045원일 때 33.21이고 그냥 8,130원이라고 쳐서 자 8,130원 1% 1.5%를 빼도 그냥 30%는 더 빼도 상승을 했지만 고점에 팔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케어랩스를 사셔서 10몇 프로 정도, 10%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단지 올라가는 거고 팔았다가 또 사고 이러는 것보다는 하지만 목표 금액이 좀 남아있어도 케어랩스의 목표 금액은 일단 자 근사치까지 거의 터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시는 건 올라갈 때마다 종목을 산다.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아니죠. 그냥 목표 금액대로 8,660원까지 해서 케어랩스는 자 매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꿀 종목 점검은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꿀 종목 시간인데요. 채팅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느긋한 것도 있어요. 겁이 많은 대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팅창도 천천히 막 올라가면 번지를 하긴 합니다. 저희 팬분들의 진심 어린 채팅 하나하나를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더 조금 느리게 올라가니까 그것도 행복합니다. 막 눈에 보이게 희반득하게 그냥 이슈에 의해서도 막 채팅창도 이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진심 어린 저희 팬분들의 채팅을 한번 보시면요. 꿀 종목 수익이 달달해요. 물론 이러다가 한 분이 꿀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해도 그 종목도 끝까지 여러분 리딩 가격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자 이제 꿀 종목 두두고 하시죠. 어메이징입니다. 자 꿀 종목 사실 이 종목도 지금까지 조종은 충분히 받았지만 조종을 받는다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재무가 구조 자체도 그렇고 아주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아시겠지만 두구두구 이렇게 쓰셨습니다. SS님 두구두구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 자 꿀 종목 지금 꿀 종목 발표 발굴해 주시느라고 고맙지만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 꿀 종목을 리딩대로 꼭 팔아 나가시기를 자 저도 팔아 나가신 분께는 감사하고 조정일 때도 반드시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꿀 종목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꿀단지 종목 공개 시간이에요. 자, 꿀단지 종목을 아무거나 이건 방송 나가고 다음번에 언급 안 하면 되겠지? 이런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재무구조를 보고
철저하게 골랐고 지금 북클로징 시기이기 때문에 더 빨리 12월 달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종목을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이 종목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이래? 라고 나오지만 그 다음번에 자 엄청난 수익으로 전환한다는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꿀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바로 꿀단지 종목 공개. 자 꿀단지 종목 그리고 저아 지금 이제 저희 팬분들 중에서 저도 좀 재미있게 한번 할게요. 뽀얀 리트리버님이 이렇게 앞머리를 넘기셨는데 아 물론 자 연세는 잘 모릅니다. 연세라고 그게. 하지만 저희 딸도 비슷한 연령대라서 이렇게 그렇죠? 자,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앞머리 넘기는 시간을 이제 갖고 꿀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꿀 종목 그쵸? 자, 다 같이 앞머리 자, 제가 그 최대한 종목을 잘 집계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금이 빚보다 14.7배가 많습니다. 종목 장세 구간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년도, 작년도 9월, 그리고 12월, 올해 3월 다 마이너스예요. 오, 투자활동 마이너스인데 큰일 났다. 저거는 그만큼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아요. 빼서 썼다고요. 자, 떡볶이집 1호점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2호점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처분을 했는데 투자활동에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투자활동 현금이 플러스면 팔아서 집어넣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엄청나진 않지만 살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돈이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 많이. 19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에는 그러진 못했지만 20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1분기에도 그렇고 더 많이 쏟아붓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꿀단지를 보시면요. 보유 지분이 자 33.74예요. 보유 지분이 저분이 보유 지분이 이거 어차피 뭐다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두 번째 장내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장내 매수, 장내 매수 또 잠깐의 장내 매도인데 마이너스 1.06 장내 매수, 장내 매도 이렇게 번갈아서 딱 우리가 봐도 크게 여기 장내 매수가 그냥 금액이죠.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보면 아 잠깐의 어떤 사내 이사의 변경도 있었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사내 이사 좀 바뀌니까 업무가 그냥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리고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R&D 연구 개발이든 뭐 바뀌었다 하면 사내 이사를 사외 이사가 아니라 사내 이사가 좀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때 퇴직과 함께 매도하는 거예요. 요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신주인수권 행사가 들어갔어요. 신주인수권. 21년도 6월 3일, 정정 전에 6월 18일, 정정 후가 6월 25일, 신고된 주식 수량 제외 이렇게 되는데, 기신고된 주식 수량, 그거 제외하고,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수가 26만 9,295주입니다. 그래서 발행 총 주식 대비 1.23이에요. 신주인수권. 엄청 큰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거보다 더 많다. 그것도 뭐 좋진 않죠. 저거는 엄청 큰건 아닙니다. 1.23% 신주인수권 쉽게 얘기할게요. 신주인수권 BW 우리가 주식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치 7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주인수권 그런데 삼성전자가 7만 원일 때 7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럼 바로 그 5천 원이 신주인수권이 되는 거고 빚은 그대로 돈을 빌렸을 때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5천 원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른 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어떤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오른만큼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번 이제 보겠는데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만 봐서는 아주 음봉이 그냥 날카로워서 일봉이 무섭지만 자 그동안에 또 바이오 공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꼭이 종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일봉 전환선의 안착은 적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 하늘색 선 보이시죠? 저 구간의 안착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또 북클로징 시기입니다. 북클로징 시기라서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 구간이 되고 있다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저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봉 전환 안착, 하늘색 선, 그리고 검정색 선두 가지 움직임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 기준선 위에, 이미 기준선 위에
살짝 걸쳐 있죠. 하늘색 잘 보면 파란색 주봉 일주일 단위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 이거는 차트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자, 딱 손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 파란색 긴 장대 보이시죠? 그때부터 크게 고점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밑은 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바로 삼각형 차트는 이거는 이것만 맹신하면 안 되겠죠. 저거 하나로만 주식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종목을. 적어도 고점은 높이지 않으면서 저점을 낮추지 않는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근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종목을 들어가고 이 회사가 뭐를 한다, 뭐를 할지 몰라요. 적어도 무기명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저 구간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있는데 저걸 돌파하려면요. 작은 저런 구간을 건드려야지. 조심스럽게 가야지. 자,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종목이 저런 차트 하나로만 올라간다 떨어진다 해서 볼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자, 자금은 집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차트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것도 이제 오픈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있잖아요. 꿀 종목으로 오픈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끌자. 이게 있어서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자, 꿀단지 공개해놓고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자,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의 반전. 반전이 근데 저의 바람이긴 합니다. 제가 아예 반전이 안 돼도 무조건 가겠지. 뭐야, 이게 뭐야. 이러진 않아요.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가서 제 마음이 후련해지고 발쭉 뻗고 싶습니다. 여기에 꿀 종목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시간 끌기. 그쵸? 자, 시간 끌기. 저희 이제 사실 팬분들은 오늘 이렇게 동참을 하니까 조금 먼저 볼수 있지만 오늘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그렇다고 뭐 팬분들이 뭐 얼마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런 재력을 갖고 있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한꺼번에 뭐 주가를 올릴 수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저희가 녹화를 하고 금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월요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전문가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요. 올라가는 종목은 막 떠버리고 떨어진 종목은 차단. 이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꿀 종목을 해나가면서도 1차 가격과 2차 가격, 그리고 요즘 빨리 움직인다고 기세가 등등한 게 아니라 요즘 빨리 움직이니까 전에 종목 중에 1차, 2차 가고 또 아니면 전에 4차까지 했잖아요.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지만 그 회사의 채권이나 주재무제표가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시간의 수익이 이제 움직였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자, 확실하게 이제 꿀 종목을 공개 들어가면서 한번 저희 화면을 보면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한번 훑어볼게요. 저희 큰 그림 뒤태희님, 자, 저랑 비슷한 단발머리인데 머릿결이 훨씬 좋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슬라임님, 자, 롱헤어. 항상 제가 돼지털이라서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콩닥콩닥님, 아유, 롱헤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승승장군님, 자,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뽀얀 리트리버님, 자, 그냥 훈남이에요, 훈남.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티파니님, 자, 여성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3번이에요, 3번. 1번, 남자, 여자. 2번, 남자. 3번, 사람. 그죠? 그리고 저희 SS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걸 어디로 꺾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뭐 익숙지가 않아서. 제가 이들 일이 뭐 집에, 자, 집에 있지만 뭐 이렇게까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키케벨린저님, 자, 안녕하세요. 저 휴대폰에 저렇게 성공 프리에서 하트가 나가는데 저는 저거 할줄 몰라요.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진애님, 자,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씩 저희 팬분들 필명 뵐 때마다 자,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우린 잘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흥수기님은 화면이 안 나왔지만 아까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만 제가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 당진조사님, 당진조사님, 그쵸? 저희 1호 팬이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당연히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표현은 항상 못하지만 자, 마음속으로 항상 제 목표는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전에 저보다 어리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빠님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시간 끌기가 끝났지만, 사실 마음은 흡족했습니다.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도 오래 질리그려도 좀 짜증나잖아요. 자, 홀산지 종목은 홀산지 종목은 홀산지 종목은 3, 2, 1 바로 LNC 바이오입니다. 자, LNC 바이오는요 35,100원 뭐 200원 이럴 수 있지만 설사 35,000 뭐 4,500원 막 36,000원까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떠버렸다 해도 36,000원 미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했다고 무슨 이 종목이 겁대 잡아서 뭐 1%에 딱 맸는데 선전했는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면 3% 오르고 떨어졌는데 선전했는데요. 빚보다 빠르게 수익 3% 났는데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또 이 상태에서 빠졌다가 막 33,000원 갔다가 35,000원 찍었는데 아, 떨어질 때 샀어야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떨어지던 말던 이 종목의 매수는 35,000원 정도에부터 집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35,000원에서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이 바로 북클로징 구간이에요. 자, 해서 종목을 깜짝 놀랐어요. 매번 보면서도 화면이 그렇죠? 자, 바로 1차는 36,500원에 짧게 잡았습니다. 자, 3.97% 하지만 2차를 좀 확실하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눴어요. 목표 금액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차에서 조금 그 대신 1차에서 짧게 3.97% 잡는 대신 30%만 넣었어요. 나머지 70%를 2차를 2분의 1, 2분의 1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팔아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 종목의 2차 리딩을 저희가 책임지고 한다고 무슨 이거 아니라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목표가까지 갈 수 있게 저희가 비나이드 한다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 대신 조금 조정이 오거나 이럴 때 흔들리시지 않게 여러분들께 리딩을 할 때는 바로 노란 톡방에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샵 3772에 구미형을 치셔야지 되고요. 또 여기에 QR코드에 화면을 딱 갖다 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안전하게 자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살짝 의아한 게 자 저렇게 다 이제 샵 3772를 하지만 자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자 그럼 다 너무나 다 3772로 들어와서 제가 조급해집니다. 그냥 잘 기억했다가 문자를 구미형 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저 LNC 바이오의 2차를 끝까지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36,500원이에요. 그래서 3.97%입니다. 그 대신 첫 번째 1차 수익이 좀 작아서 30%로 비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공개를 해야 되지만 저희 팬분들께서 퀴즈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퀴즈를 짠 안 나가서 하고 보니까 퀴즈를 덜 했어요. 퀴즈 써놓고도 퀴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퀴즈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종이에 쓰셔야지 돼요. 근데 퀴즈가 너무 어려우면 또 너무 쉬우면 팬분들을 좀 너무 좀 만만히 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어렵게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는 커피 쿠폰을 쓰고 싶은데요. 당연히 하지만 반드시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은 있을 거예요. 재미지잖아요. 첫 번째, 꿀단지 퀴즈. 자, 이 종목의 2차 가격의 앞자가 4자가 된다. 1번, 제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냥 제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4자가 된다. 1번, 2번 하면 헷갈리니까요. 종이를 쓰셔서 OX로 할게요. OX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힌트. 된다? 안 된다? 우리가 4자가 되게 부정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적인 예전부터 이 4자는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까치는 되게 좋고 까마귀는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까치는 자기 자녀를 잘 안 돌본대요. 그리고 까마귀는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자기 자녀를 잘 돌본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4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바로 하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하실 거예요. OX, 자 이제 들어주십시오. 자, 뭘까요? 자, 근데 또 여기서 대놓고 저렇게 하시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X가 당구장 표시 X가 한번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모른다예요. 그래서 O나 X가 다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요 가격을 알긴 하는데
살짝 헷갈려요. 3차가 막 이번에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즉 2차가 이번에 1, 2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75% 남아, 70% 남아 있잖아요. 30%를 팔고 그 다음에 40%를 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X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0%일 때는 4자가 안 돼요. 근데 나머지 40% 안에는 4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나 X가 다 맞은 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퀴즈를 해나가면서 느끼는 게요. 어머 진짜 능글능글하다. 자, 저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꼭 나이가 든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 이런 구간 저런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하면서 이 저녁 시간에 녹화는 저녁이거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또 이런 건 있어요. 팬분들이 저렇게 녹화를 하지만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저한테 저렇게 앉아서 녹화를 해달라 그러면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 할래요가 또 못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음은 저하고는 틀리겠죠. 저는 살짝 빈정상하게 안 할래요 했고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구간에서 왜 이 종목을 조금 더 1차와 2차로 나눴냐면요. 바이오 종목들은 그렇다고 바이오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리픽싱이 좀 짧게씩 움직입니다. 어느 때 막 십몇 프로 갔다가 이 얘기는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금액이 커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단번에 올리기에는 수익이 한꺼번에 확 나거나 이런 3만원대 이것도 또 하나의 법칙은 될 수가 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중에 최근엔 작은 물량이지만 자 어떻게 됐죠? 의결권 있는 특수관계자들이 매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당도 관련된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종목이 조금씩 움직이면서도 적어도 이 종목이 조금씩 움직이면서도 리픽싱은 중간중간에 조정은 거쳐야지 목표 금액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1차 가격과 2차 가격을 드렸는데 2차를 30%, 40%.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공개를 자, 해드리는데, 그거는 샵 377에 구미형을 치시거나 노란 톡방에 자, QR코드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차 금액을 알려드렸고요. 11월 27일 날 저희가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무료 강연회예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 X파일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X파일 같은 경우에 장원테크부터 몇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오른 것만 오픈한 종목은 다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꿀 종목이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아직 안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연회를 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차트만 본 게 아니라 회사체 구조가 자 회사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주식은 법인이 2인 법인이어도요. 처음에 법인을 딱 여러분들이 설립을 할 때 지분을 어떻게 하냐 나와요. 자본금을. 그럼 그 자본금 중에 나눌지 내가 다 그 지분을 가질지 이게 물론 상장할 때는 그 얼마 이상의 자본금 얼마 이상의 자 자본금이 있어야지 되고 실적도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한 게 바로 이 회사체예요. 여러분들도 법인 되면 딱 회사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회사체 추가 발행한 채권의 약정을 보시면 그 약정에서 1차, 2차, 3차 이 약정대로의 금액 중에 안전하게 무보증, 무담보의 채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 여러분들이 안전한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차트가 있었는데요. 그 차트만 보고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너무 불안해요. 우리도 차트를 물론 보고 고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차트가 무너졌는데요. 그렇죠? 차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좀 속이 상한 종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를 잡기보다는요. 빠르게 V자형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북클로징 구간에서는 횡보하는 종목들 중에서 횡보하는 종목도 잠깐 떨어지면 어이구 어떻게 하거든요. 지난주에 케어랩스도 올라가다 조금 밀렸어요. 좀 올라갈 때 막 들썩들썩들썩 조금 몇 프로 올라가니까. 하지만 밀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이 조정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딱 어떤 이슈에 의해서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 버려서
서울 앱스도 33%. 하지만 늦게 사고 빨리 팔고 그러면 그냥 한10% 이상의 수익은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요. 다시 올라가는 게 1,750원까지 갔는데 그걸 보면서 두근두근 하시기보다는 자, 모든 종목을 우리가 어쩌다가 케어랩스를 잡아서 고점에 딱 팔았다.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성공프리 이꿀 종목은 채권의 가격을 기간 수익률을 나눠서 이표체, 무이표체가 아닌 이자를 갚아 나가는 그 시기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철저하게 자, 가격대는 팔릴 때마다 설마 하지만 그 가격을 치고 내려오고 또 치고 내려와도 우리가 그때마다 전체를 사고 팔고 이거는 그랬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누구도 차트만 보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그거보다는 리딩대로 팔아나가고 또 다시 수익이 나서 일부 팔았던 내 원금은 다음번 꿀 종목에 투자하시면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바로 시장 금리를 낮춰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올리네. 한번 올리고 또 그렇지만 안 올리더라도 우리가 이번에는 내년에 또 나머지는 올린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럴수록 꿀 종목은 더 재무구조가, 주재무제표가 완벽한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다 여러분이 이겨내셔서 꿀 종목 안에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좋은 종목이 많지만 시총이 큰 종목들은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잘 찾으시겠죠. 하지만 성공풀이 꿀 종목 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작은 수량의 작은 시총의 종목으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 역량은 저는 거기까지 꼼꼼하게 그 작은 거 안에서밖에 해결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시총이 큰 종목들은 무섭더라고요. 물론 시총이 큰 종목도 올라가야 하지만 제가 빼먹은 자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총이 작은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 소외된 구간에서 체크를 하시면 이번에 강연회 때 이제 여러분 보면 이런 회사체의 구조, 시총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 구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회 한번 11월 27일 잘 체크해서 무료 강연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을 다 진행하고 있으니 자, 그 시간에 꼭 체크를 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수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12월에는 주로 워런트에서 콜장이라 그래요. 윈도우 드레싱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요. 기관들이 대형주를 배당 관련주를 사서 지수가 올라가는 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대형주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우리도 조금 12월 달에는 시총이 큰 종목 중에서도 배당 관련된 종목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안전하게 충분히 여러분들께 자, 이런 종목들 다음 주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종목 중에 한일철강도 배당 관련주로 작년부터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미 꿀단지 종목으로 나왔는데 아직 목표가를 치진 않았습니다. 조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가지고 가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시총과 함께 뭐 시황도 잠깐 했지만 그 시황은 바로 국채하고 환율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팬분들도 오늘 녹화는 저녁이라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